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일본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습니다. 올림픽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역 섬김과 나눔으로 사명을 다하고 있는 교회들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신앙적 성찰하기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성도들을 만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는 온라인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재학생과 유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품 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좋은 나무 성품학교 굿키즈 트리스쿨이 호주 시드니에서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박세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19 전국 상황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확진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8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7,313명, 사망자는 5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이 코로나19 이 병원 내 감염이 발생했던 대구 문성병원 신천지 때문에 오해를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문성병원 관련해서 첫 번째 확진자이자 이제 전파자로 추정되고 있는 신천지 교인이 문성병원에서 이제 주차 봉사자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병원 내에 있는 교회에서 또 지휘자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추수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신천지의 추수꾼. 예. 네, 이 문성교회는 합동교단 소속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추수꾼이나 이런 세력들 때문에 신천지가 교회랑 혼동돼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이런 상황은 좀 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이번에는 이웃나라 일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2월 이제 크루즈 탑승자들이 500명 이상이 코로나19에 집단으로 감염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또 이제 3월 들어서는 누적 확진자 수가 일본에서도 1,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일본 교계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교계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처럼 뭐 대규모 집회나 대형 교회들이 많지는 않아서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겠지만요. 많은 일본 교회들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예배를 지금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혹시나 이제 교회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게 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분위기고요. 예. 일부 교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처럼 온라인 예배도 시행하고 있고 또 대규모 집회나 행사들도 속속 취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거의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와 모든 모임과 행사는 중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번 3월달은 일본 각 교단이 총회를 개최하는데 일정을 단축하거나 중지 또는 연기하였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올림픽 개최 여부가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제 올림픽이 7월 개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도 설마 올림픽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지난달부터는 조금 모양새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까? 그 모양새가 바뀐 것 같다.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일본 NHK에 따르면 지난 3일에 하시모토 세이코 일본 동경올림픽 패럴림픽 담당상이 의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동경올림픽 개막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을 취소할 권리를 지니는 것은 본 대회가 2020년 중에 개최되지 않는 경우라고만 쓰여 있다고 언급했고요. 예. 이 해석에 따라서는 2020년 중이라면 연기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연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또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이 올림픽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본 내 한 감염병 전문가는 만약에 이제 이대로 일본의 동경올림픽이 개최될 경우에 대규모 집단 감염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는데 예. 보통 이제 올림픽을 하게 되면 선수들끼리 이제 집단으로 합숙 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죠. 네. 또 자원봉사자들 간의 접촉도 많기 때문에 예. 한 명이 감염되게 되면 집단으로 감염할 수 있는 우려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우려가 현실이 돼서 만약에 이 도쿄올림픽이 취소됐다. 그렇다면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어느 정도입니까? 뭐 여러 매체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네. 동경올림픽 취소될 경우에 경제 손실이 최소 이제 40조 원, 40조억 원? 예, 네, 40조 원, 40조 원 예, 이상에 예, 예. 이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엄청나군요. 네. 예.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얘기를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또 연기 혹은 취소되는 위기, 이런 위기에서 스포츠 선교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제가 한 스포츠 선교 사역자와 통화를 했는데 현재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머물고 있는 진천 선수촌에서의 예배가 중단된 상태고 예. 또 선수들과 접촉해서 예배하는 크고 작은 예배들이 거의 다 취소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연스레 이제 올림픽 선교 관련돼서도 위축된 상황이고요. 올림픽이 스포츠에 있어서 가장 큰 이벤트 중에 그렇죠. 하나이기 때문에 예. 지금 타격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 예. 사역자들도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올림픽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선수들일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더 난감할 것 같습니다. 선수들. 그렇습니다. 아마도 예. 가장 힘든 건 선수들일 겁니다. 올림픽 개최 여부에 대해서 지금 속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는 지금 올림픽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올림픽 출전권을 선수들이 획득하기 위해서 또 이런 포인트를 그렇죠. 선수들이 예. 획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계에 있는 대회를 돌면서 네. 선수들이 포인트를 획득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또한 이제 코로나의 위협에 노출되는 거고 만약에 이러다가 이제 대회가 연기 혹은 취소가 되면 그 타격은 고스란히 선수들이 입게 되는 거겠죠. 네. 예, 예. 방사능 문제에 이어 코로나까지 올림픽이 전 세계인의 축제인 만큼 보다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세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교회 출입이 통제되는 등 위축된 교회의 모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지역을 섬기는 모습들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지 기자입니다. 지역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역 앞에서도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사실 조금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기가 좀 무섭기도 하고 한 번씩 그냥 계속 손소독제 사가지고 그냥 한 어디 갔다 오면 그냥 뿌리고 어디 갔다 오면 뿌리고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마다 교회에서의 예배와 각종 모임을 금지하고 나서며 대부분의 교회들이 모든 활동을 자제하고 교회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이에 예배당 출입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와 가정 예배로 전환하고 교회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성도들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중보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평일에도 영적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고난과 불안 등 현 시국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함께 소통하며 온라인 미디어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이던 모임마저도 많이 이렇게 축소되거나 또 중지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하나로 묶고 또 영적인 공급들을 지속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미디어 활용, 또 온라인 방송, 또 온라인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서 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역동성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의 영적 충전뿐 아니라 지역을 섬기며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의정부에 위치한 한 교회는 지역 기업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향균 섬유로 직접 마스크를 제작해 지역 주민과 소외 이웃들에게 나눠주었고 마스크 수급이 쉽지 않은 대구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작은 교회들을 위해 시흥의 한 교회에서는 직접 방역소독 활동을 펼치며 이웃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온정을 함께 나눴습니다. 나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 힘이 지역 상권에까지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동떨어져 있는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야말로 가장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저마다의 방법과 방식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과 섬김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김수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무료 국수 나눔을 쉬지 않고 진행해온 교회가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네, 울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문희선 기자. 네, 저는 노숙자, 독거노인,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무료 국수 나눔을 하고 있는 울산 혁신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울산 혁신교회가 10년 동안 이어온 무료 국수 나눔이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잠정 휴식에 들어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10년간 지속해온 무료 국수 나눔, 울산 혁신교회 박재덕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무료 급식을 하고 있는 울산 혁신교회 박재덕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개척한 지 3년 만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무료국수 나눔을 해오셨는데 벌써 10년간 지속해 오셨잖아요.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혁신교회가 울산시 중구 우정동에서 개척을 시작하면서 이 지역이 원래는 많이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하는 것이 보고만 하는 일에도 귀한 일이 되겠다 생각하고 식사 나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동안 10년간 지속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네, 10년간 한 사역을 계속해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목사님 사역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나눠주시죠. 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봉사자들이 이렇게 귀한 섬김을 섬겨주신 것에 참 감사드리는데 특별히 초창기에 참 자원봉사자들이 부족할 때에 울산교회 권사님들과 또 북부교회 권사님들이 오셔서 자원해 주셔서 잘 섬겨주시고 또 이제는 우리 혁신교회 봉사자들로 구성이 되어 자립할 때까지 섬겨주신 그분들께 지금 이 자리를 위해서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울산교회 그리고 북부교회 권사님들이 네. 혁신교회가 자리매김할 때까지 많이 도움을 주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고마움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목사님 그렇다면 그렇게 은혜롭게 진행하는 사역이 코로나19 때문에 잠정적으로 문을 닫게 됐어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예, 네, 지금 상황이 참 안타깝죠. 뭐 사스 바이러스 때나 또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또 쉬지 않고 잘 감당해 왔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단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 정도 다시 한번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 목사님 예상하십니까? 예, 좀 당장이라도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또 지금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감염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할 뿐이고 또 뭐 생활 필수품이나 생필품이나 또 이렇게 전화로 신방하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해서 또 이렇게 위로해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심정이 느껴져요. 안타까운 심정들이. 자, 이번에는 무료 국수 나눔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울산 혁신교회 윤영자 권사님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네,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혁신교회를 섬기는 윤영자 권사입니다. 네, 권사님 무료 국수 나눔 얼마나 섬기셨어요? 저는 6년 전에 청주 사모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울산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울산 혁신교회 무료 국수 나눔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은혜로운 사역 오랫동안 지속하셨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게 됐어요. 우리 권사님 심정이 좀 어떠세요?
매수 쉬지 않고 6년을 섬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정되고 문이 닫혀서 참 안타깝고 속상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속되면서 우리 봉사자분들은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매주 오신 분들이 안 오니까 마음이 허전하고요. 그래서 우리 봉사하는 분들이 하루속히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서 모든 상황에 안정되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봉사하는 분들 건강 챙겨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빨리 봉사가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울산 혁신교회만의 일은 아닐 텐데요. 어려운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정말 주변에 많습니다. 목사님,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야 되겠죠. 예, 특별히 어려운 분들을 찾아 저 생필품이나 또 전화신방하면서 그들을 위로해야 되겠습니다. 네, 외로운 분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전화신방도 하고 무한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끊임없이 성도로서 기도하고 그리고 문자 신방 그리고 격리자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해주는 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비전과 계획 그리고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죠. 예, 교회는 교회답게 계속해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일이 되겠고, 특별히 교회 비전을 말씀드리자면 혁신교회 이름답게 혁신도시 안에 예배당을 세워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변함없는 섬김 기대하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에서 문희선이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신앙적 성찰하기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교회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주 동안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사회적 거리를 두는 2주 동안 삶과 신앙, 교회와 사회를 성찰하자고 전했습니다. 또 우리의 잘못으로 이웃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반성하자며 성찰의 끝에 새로운 길을 찾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교회가 교회의 출입을 제한하고 공예배를 인터넷 예배 등으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겪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공예배 참석이 어려워서 온라인이나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린 성도들을 만나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교회 문. 평소 2만여 명이 한꺼번에 모여 예배하던 대성전에는 교역자들만 자리했을 뿐 텅 비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코로나19 감염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일에 이어 8일에도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진행했습니다. 교회에 갈 수 없는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계속 예배 영상을 틀어놓는 겁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교회 출석과 공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더욱 느껴지는 요즘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주일이면 당연히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그냥 무덤덤하게 교회를 다녔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인터넷 예배를 들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그 사모함이 더욱더 커졌고요. 인터넷에 예배 드리면서 눈물도 많이 났고 정말 교회의 그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 그런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같은 주일,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한 가정집. 설교 방송이 나오는 TV 앞에 다섯 식구가 모여 설교에 귀 기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의 손을 모으기도 합니다. 장봉래 성도의 가정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텔레비전과 온라인을 통해 예배의 열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교회에서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전하며 예배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소회를 남겼습니다. 당연히 예배당에 가서 드려야 할 예배가 집에서 드려지는 것, 이것이 너무 아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온라인 예배와 설교 방송 등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 어려운 시기에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간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120년 전에 선교사들이 설립한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이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을 위해 코로나19 지역 거점 병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지난달 21일 대구 동산병원을 코로나19 지역 거점 병원으로 지정하고 63개 병실과 117개 병상을 코로나19 전용 병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명대 조치흠 동산병원장은 120년 전 의료봉사로 시작한 동산병원이 지금까지 지역민들과 함께하며 성장해온 만큼 현재 우리 지역에 닥친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대구 동산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명대 동산병원과 대구 동산병원은 대구시는 물론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협력해 지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코로나19 사태로 2020학년도 학사 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생기자 다양한 보완책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는 입학식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으로 생긴 신입생들의 새학기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다 쉽게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학사 과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리 중인 유학생들을 위해 유튜브를 활용한 한국어 특강과 온라인 스트리밍 퀴즈 대회 등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석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중보 기도를 가졌으며 교직원과 신입생, 재학생들을 위한 릴레이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성품 교육에 앞장서온 좋은나무 성품학교가 시드니 한 교회에서 굿트리 키즈스쿨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교회에서 주관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기독교인 가정의 학생들도 등록해서 교육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황세준 통신원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호주 이민사회에서 자녀가 있는 가정의 공통 문제는 한글보단 영어가 편한 자녀와 영어가 불편한 부모와의 소통의 어려움과 정체성 혼란입니다. 더군다나 호주 사회에선 청소년들의 자살과 약물 남용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자녀를 바른 성품으로 키우는 것 또한 이민 2세대 학부모들에겐 큰 고민입니다. 지난 15년간 한글 학교를 운영해온 시드니 성결교회에서는 자녀와의 소통, 바른 성품 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학기부터 좋은 나무 성품 학교에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성품 교육이라고 하는 것 안에 예절 교육 또는 효 또는 약물 남용 그리고 안전 그리고 기본 생활 습관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에게 제공이 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성품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이 학교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학부모와 등록 학생 1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입학 개회사를 전한 권병만 목사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비결이 어린 시절부터 반복한 습관과 학습의 결과임을 강조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성품 학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적장을 쓰러뜨리는 승리의 비결은 아주 어릴 때부터 매일매일 해온 습관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적장 골리앗 거인도 이길 수 있었다. 이어 개별 교실로 이동해 진행된 첫 수업에서는 창의성의 정의를 그림 그리기, 율동과 게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부하며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에 입학한 학생의 3분의 1은 비기독교인이지만 앞으로 진행될 한글 교육과 더불어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12가지 성품 교육, 기본 예절, 생활 안전, 성교육 등 실제 삶에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에 학부모들은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좋았고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도 그런 게 좋은 뭐 믿음 같은 것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네. 교회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부담 없이 별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놈의 성품학교 안에 성경 이야기 그리고 탈무드, 이솝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그 안에 있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갖고 와서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좋은 나무 성품학교 이 구트리 키즈 스쿨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이 학교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시드니에서 새롭게 시작된 좋은 나무 성품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 세우기 대안과 더불어 복음의 통로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는 이제 전 세계적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2단으로 규정한 신천지가 코로나19의 주요 확산 경로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처하는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함께 코로나19 확산과 신천지에 대응하는 한국교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코로나19 때문에 참 전 세계가 난립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한국교회는 자기 역할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런 이 국민들에 대한 어떤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역할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한국교회가? 정부 시책에 잘 맞춰서 예. 지금 대응해 가는 게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교단과 연합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 중심으로 마스크 쓰기 운동, 소독제, 그리고 이제 집단적인 모임들을 자제하고 식사들이 자제해 가는 것들을 통해서 이 확산되는데 아주 잘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특별히 기독교 대한감리회도 대구 지역을 포함해서 피해가 심각한 지역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2월 중순에 긴급 TF팀을 감리교 본부 임원들로 구성해서 네. 1차, 2차에 걸쳐서 이제 대구와 삼남 부산 이쪽에 예. 2만 개 마스크를 지원했고 네. 그다음에 우리 김명구 그 박사님이 소개해서 HNC라는 네. 그 박인태 사장이 네. 한 7톤의 소독제를 제공해 주셔서 아주 긴급하게 제공해서 위기를 좀 넘기는 데 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사실은 어느 정도 금방 끝날 것 같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산되게 된 그 중심에는 신천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신천지에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좀 확산이 많이 됐다고 보십니까? 정부에서 잘 그 이해를 못한 부분이 신천지가 예. 집단적인 집회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 요새 이제 아파트 막 이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신천지에 이제 접속하게 되면 가정이나 가족들을 다 떠나서 집단 합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합숙하고 집회 갔다가 또 교육받고 와서 먹고 마시는 것들의 동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한 집단의 문제지 집회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덜 하거든요. 네. 그것들을 잘 알아서 사실은 정부에서 집단 합숙하고 있는 근거지를 찾아내야 이것을 막아낼 수 있고 그 원인 때문에 신천지가 이렇게 확산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도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이단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이런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이런 이단 사이비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또 반면에 이단들이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기독교에서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회에 알려야 되고 예. 그 피해에 대한 것들을 알려서 사회도 이단과 교회 그 다른 점들을 이해시키고 예. 대책을 세우도록 마련할 때 이것이 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그 힘을 기독교에서 사회에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그 언론 보도를 봤을 때 약간 이제 문제시 되는 것이 신천지를 지칭할 때 신천지 교회라고 뒤에다 붙인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이 정통교회들이 좀 요즘 피해를 좀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교회라고 쓰는 거야 뭐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거는 교회이기보다는 이단이기도 하고 사이비 종교입니다. 예. 근데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것들을
지금 우리 기독교 언론에서도 쓸 때 이단 사회비 신천지 이렇게 좀 써서 알려야 되는데 어느 때는 신천지가 이런 모임을 가졌다. 예. 신천지가 이렇게 많이 모였다 하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가 뭔지 모르거든요. 우리 개신교에서도 천지일보가 신천지 신문인 걸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신천지, 이단 사이비 하나님 교회, 이단 사이비 통일교, 이단 사이비라는 것들을 앞에 붙여서 이런 것들이 세상에 이단이고 사이비고 기독교와 다르다는 것들을 지금 언론에서 도와주시고 교회도 그런 일들을 잘 알리도록 힘써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 경제 전반에 어렵지 않은 곳이 없고요.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국민들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도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식사를 중지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에도 요청했고 또 목회 서신에도 얘기를 했는데 교회 식사를 중지하면서 성도들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주변 교회, 주변 식당에 찾아가서 교회에서 식사를 안 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이웃에 이렇게 식당이 어려워서 우리가 찾아와서 당신들의 식사를 사 먹기로 했습니다. 이런 예. 작은 사랑 나누기 운동 예. 또 그것뿐 아니라 이제 유사히 뭐 세상에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임대를 삭감 운동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헌혈에 피가 모자란데요. 그래서 그 보도를 가지고 바로 우리 감리교 본부에서 이제 헌혈차를 좀 보내다 했더니 이게 예약이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약하고 이번 13일 날 이제 감리교 본부 앞에서 헌혈운동 피가 모자란다고 하니까 예. 그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뭐 많은 것들을 많은 비용을 나눌 수는 없지만 이런 작은 실천운동을 통해서 사랑을 나눌 때 교회가 사회에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신종플루도 그랬고 사스, 뭐 에볼라 바이러스, 뭐 메르스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간 끝이 날 겁니다. 네. 그럼요.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다시 이 사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때 한국교회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좀 노력을 예상하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하고 계시는지. 지금 두 주 동안 이제 영상 예배 드리면서 예. 예배가 너무 쉬워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예배는 쉬워지면 안 되거든요. 예. 집에서 예배 드리고 뭐 TV 보면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예배는 언제나 성경에 보면 정성과 또 거기에 아주 집중하는 무거움이 좀 있어야지 예배가 됩니다. 네. 그런 면을 봤을 때 예배 정상화를 이제 더 추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단의 그 괴수들이 다 죽었어요. 네. 뭐 하나님의 안상홍, 뭐 문선명, 네. 유병헌 다 죽었는데 네. 신천지 이만이 하나 남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죽고 나면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돌아올 수 있는 방향이 생기거든요. 네. 그때 이 사람들은 환자예요. 다리 다치고 그리고 이제 어디 뼈 부러지고 그러면 병원 갔다가 오면은 아우 너 어떻게 아팠구나 잘 왔다 그러는데 이단에 빠졌다 오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거든요. 그 사람들은 영적 이 상처자들이죠. 예. 그런 면에서 교회 왔을 때 그들을 이제 배척하기보다는 그들이 다시 돌아온 교회 가정에서 잘 적응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단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한 것들을 사회가 인식하고 교회 이야기를 좀 잘 받아들여서 이 이단들에 대한 문제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져야 할 텐데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국민들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좀 기도를 하면 좋을지 감독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죠. 기도야 뭐 늘 제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네.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알람 기도라고 해서 네. 밤 10시에 전부 다 알람을 맞춰서 알람이 울리면 1분 이상 기도하자.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고 나라와 민족 국회 의원들이 좋은 분이 뽑히도록 네. 그다음에 교회가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사회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빨리 정상화돼서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특별히 금년에 지금 이 코로나뿐 아니라 기도 제목을 갖고 이제 제가 이제 추구하고 지금 만들어가는 거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 하는 것들을 믿고 지금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만 추가하면 하나는
유교가 70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교 70년이 됐으니까 이제 육신 이 정치적인 종전은 어렵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많이 어려우니까 예. 영적 종전을 선언하자.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 되고 진보와 보수가 하나 돼서 완성된 하나님의 십자가의 나라를 이뤄보자 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CTS가 아주 주도적으로 다음 세대의 이제 이야기인데 이 복음이 와야 되면 안 되거든요. 예. 이 신천지나 이단들에게 기독교가 갖는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잘 전달하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다음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서북 시간에는 기독교대한감림회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3일은 강원도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